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진행의 정유진입니다. 야, 더웠던 이제 7월도 다 가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특히 이제 7월은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더웠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비해서 그 올해 특히 이제 전력 수급난 때문에 냉방기 가동도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아마 더 찜통더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더위도 언젠가는 지나갈 테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문도 외워보시면서 여름 더위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쇼 제주와 놀자. 오늘 그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퀴즈쇼 제주와 놀자 새로운 5연승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봉계초등학교 동백팀이 또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오늘 이 동백팀에 맞서서 최종 결승전에서 만나게 될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지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되고, 오늘 모두들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쇼 제주와 놀자 오늘 함께할 팀들 먼저 만나보시죠. 승리는 우리의 것. 해안놀이 최고. 아자아자 화이팅.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 퀴즈쇼 5연승을 향하여 해안초등학교 5학년 현수지, 김지혜 해안놀이팀. 겸니처럼 성실하게, 금말초처럼 재미나게. 아자아자 화이팅. 6회 상쾌 통쾌 퀴즈쇼를 즐기겠다. 영평초등학교 5학년 김나현, 이준상, 계엄정, 뱃말축팀. 제주의 문화를 지키자. 동자성. 아자아자 화이팅. 옹골찬 제주 현무암의 기운을 받아 1승은 우리의 것. 제주 북초등학교 6학년 홍초연, 김인정, 동자섭팀. 우승을 향하여 고치걷는 제주올레 화이팅!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퀴즈쇼의 영웅을 향해 한라초등학교 6학년 김군학, 박예진 제주올레팀.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또 제주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퀴즈쇼 제주야 놀자. 오늘 함께하는 팀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아무쪼록 또 준비 많이 해왔을 테니까 또 모두 자신들 갖고 있는 기량을 또 다 발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쇼 제주와 놀자 오늘도 진행 어떻게 되는지 진행 방식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진행 방식 만나보시죠. 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즐겁게 제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퀴즈쇼 제주야 놀자. 예선전 1단계는 현장 퀴즈, 상황 퀴즈, 물건 퀴즈 등으로 구성된 알쏭달쏭 마칠라 퀴즈. 예선전 2단계는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 등 총 10개의 제시어 문제가 주어진 제주야 놀자 퀴즈. 그것뿐만이 아니다. 최종 결선 퀴즈는 영상 퀴즈와 연상 퀴즈 포함 총 5개의 퀴즈로 구성됐는데, 알쏭달쏭한 제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퀴즈쇼 제주야 놀자. 알찬 퀴즈만큼이나 선물도 푸짐한데, 1승에는 문화상품권 20만원, 2승에는 문화상품권 50만원, 3승에는 컴퓨터 교환권 100만원, 4승에는 여행 상품권 200만원, 5승에는 여행 상품권 400만원.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제주에 대해 알아보는 일석삼조의 기쁨. 퀴즈쇼 제주야 놀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시작합니다. 예선전 1단계는요, 알쏭달쏭 마칠라 퀴즈입니다. 저희가 총 5문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각 문제당 2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1단계는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좀 정답을 알 것 같다? 혹은 뭐 알쏭달쏭 해도 그냥 좀 자유롭게 버저를 좀 누르면서 자신감도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선전 1단계의 첫 번째 문제는요, 현장 퀴즈입니다. 오늘은요, 시원한 또 바다가 있는 곳으로 문제를 또 출제하러 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제주어로 답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운 여름은 역시 해수욕의 계절. 오늘은 제돌이가 협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같은데요? 기어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란 이빨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진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 바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재랑 친구예요. 찌개가 있어요. 식당에 가니까 이죽도 있던데요. 이것은 옆으로 걸어요. 이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설명한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네, 동자석 팀. 정답은 갱이입니다. 갱이? 갱이. 갱이 정답입니다.
윤정야, 갱이가 이제 표준어로 뭔지도 알고 있어요? 개. 개, 그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이 바닷물이 빠지고 난 뒤에 이 바닷가에 가보면 돌틈이나 이렇게 바다 밑에 이렇게 작은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로도 제주어로는 뭐 깅이 혹은 뭐 갱이라고 하죠. 아,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동자석 팀의 동자석 팀에서도 잘 맞춰졌어요. 윤정양은 특기가 탈춤이에요. 네. 오, 그래요. 그러면 탈춤의 매력이 뭐예요? 한삼을 끼고 탈춤을 하면 물고기처럼 하늘하늘해 보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탈춤 혹시 이게 저희한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네. 우리 윤정이 또 이렇게 탈춤 도복이라 그러나요? 야, 또 뭐 예쁘게 또 옷도 입고 또 멋있게 잘 보여줬어요. 오늘 또 첫 번째 문제도 또 잘 풀어줬으니까 계속해서 또 잘하는 모습 그냥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쏭달쏭 마칠라 퀴즈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천년의 시간 동안 시원한 그늘 내주며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상가리의 풍랑입니다. 제들이 왔으냐? 어르신들 드리려고 과일 사가지고 왔어요. 제돌이 덕분에 풍랑 아래에서는 풍성한 과일 파티가 열렸는데요. 오늘 어르신들께는 이 단어를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봄과 가을에 수확할 때 봄에 수확하는 건 봄이거 가을에 수확하는 건 가을이거라고 한다. 강원도와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특히 제주 대전에서 많이 재배된 수산이에요. 쪄서도 먹고 또 이제 골아가지고 지짐이도 해먹고 또 보리밥에 썰어서 서터서도 먹고. 감자라는 그 이름 자체를 모른 때 아마 땅속에서 심어서 달리니까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이름을 따가지고 제주도 4.3 사건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어. 네, 제주 올레팀 정답은 지슬입니다. 지슬, 지슬 맞습니다. 혜진 양, 지슬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네, 지슬 이제 표준어로는 뭔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혹시 지슬이라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어요? 4.3 사건 영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 이 4.3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이 지슬이 올해 초에 이제 개봉이 돼서 또 많은 또 관객들이 또 영화를 봤는데요. 미국 또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까지 수상했던 또 영화였습니다. 우리 박혜진 양 잘 맞춰줬어요. 혜진 양이 근데 오, 장래희망이 두 개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두 개가 뭐 어떤 거예요? 아,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저를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몇 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인데 지금 담임 선생님이 정말 엄격하실 땐 엄격하시고 다정하실 땐 정말 다정하셔가지고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 또 화면으로 보실 테니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시면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네. 자, 퀴즈쇼 제주야 놀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퀴즈쇼 제주야 놀자 귀염둥이 어진이 유진이가 준비하고 있네요. 문제 주세요. 유진이가 웬일로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게임을 하고 있었군요. 너 그 게임기 어디서 난? 아,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야. 곧 갖다 줄 거야. 일주일 뒤. 유진아, 나와서 과자 먹어. 저희 뭐 MC? 어진아, 너 한번 가봐봐. 야, 김유진. 너 저거 저번에 빌린 게임기 아니야? 금방 돌려준다며. 아니야, 친구가 좀 더 가지고 놀아도 된댔어.
야, 김유진. 너 그거 아직도 안 돌려줬어? 아휴, 유진아. 옛말에 욕심이 세민 반인다라는 말이 있어. 응?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남의 거 빌린 거는 금방 돌려줘야지. 화면에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제주 속담 욕심이 세민 이것이 반인다에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해안누리팀. 정답은 도둑입니다. 도둑? 도둑? 맞습니다. 욕심이 세면 도둑이 반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도둑이 한 반쯤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욕심을 부리는 행위를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속담이었습니다. 네. 잘 맞춰줬어요, 수지야. 네. 수지야, 도둑을 말하기 전에 왜 한숨을 이렇게 쉬었어요? 헷갈려서요.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수지 양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특히 이제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왜 해리포터 시리즈가 제일 재밌어요? 해리가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요.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멋있고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오, 긍정적인 모습도 좋고. 수지 양도 긍정적이에요, 평소에? 네. 그래요? 그래요. 예뻐요. 네. 오늘 또 문제 또 잘 풀어 주세요. 네. 자, 퀴즈쇼 제주야 놀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문제는 화면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주세요. 지금 보시는 도구는 과연 무엇을 할 때 쓰였을까요? 네, 해안누리팀. 물을 옮겼을 때 썼습니다. 물을 옮기는 거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 도구 장군인데 물이나 뭐 술 이런 것도 옮기는데요. 이게 주로 걸음용 오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도구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물도 옮겼다고 합니다. 네, 잘 맞춰졌어요. 네, 우리 해안누리팀이 이제 두 문제 연속 맞췄어요. 이번에는 지혜야. 네, 지혜양은 이 퀴즈쇼 제주야 놀자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제주어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 평소에 제주어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많이 제주어를 쓰셔서 제주어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참가를 했어요. 그래요. 공부 많이 해서 앞으로 할머니랑 제주어로 대화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이제 알쏭달쏭 마칠라 퀴즈 마지막 문제는 제주어로 된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주세요. 아이고, 이게 날이 잘도 덥수다야. 응? 영 더운 날 그 시원하게 먹을 거 이수가. 장해강 자리호곰 사당 그거나 해주카. 아, 그거 마심. 아,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 것과? 그거 자리 좀질게 썰어낭 새우리형 위비형 놓고 시원한 물에 된장불민 대주게 제피도. 해안누리팀 정답은 자리 물회입니다. 물회 맞습니다. 물회는 그야말로 더운 여름날이 더위를 식혀주는데도 시원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제주의 전통적인 이 물회는요. 된장, 고춧가루, 그리고 식초를 넣고요. 양념한 회에다가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네, 물회 잘 맞춰줬어요. 해안누리팀이 세 문제 연달아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퀴즈쇼 제주야 놀자 1단계 다섯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볼까요? 해안누리팀 160점, 대염지형 백말축팀 100점, 동자석팀 120점, 제주올레팀 120점입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또 제주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퀴즈쇼 제주야 놀자 예선전 2단계 시작합니다. 예선전 2단계는요. 제주야 놀자 퀴즈입니다. 제시어를 선택해서 그 점수만큼 맞히면 획득하고 또 틀리면 감점을 당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고 점수도 큰 만큼 여기서 역전도 가능하니까 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참가한 팀들 응원하기 위해서요. 응원단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힘찬 응원 먼저 들어볼까요? 1승을 향해 나아가자. 해안누리 파이팅!
짧은 시간에 저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하고 대견스럽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식지 않고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퀴즈쇼 제주와 놀자 여기서 즐거이 놀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우승은 동다섭, 진정이 초연이 화이팅! 신도울량에 함께 걷자 제주올레 화이팅! 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자, 응원도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선전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먼저 그 문제를 드리기 전에요. 제시어를 선택할 수 있는 제시어 선택권 퀴즈를 먼저 준비했거든요. 문제 주세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제주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빛나는 섬입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성산일출봉, 2번 검은오름과 용암동굴개, 3번 쇠속각, 4번 네, 제주올레팀. 정답은 3번 쇠속각입니다. 네, 쇠속각 정답입니다.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성산일출봉, 그리고 검은오름과 용암동굴개, 그리고 한라산이죠. 네, 잘 맞춰줬어요. 자, 그럼 먼저 제주올레팀 첫 번째 제시어 선택해주세요. 자연에 20점 하겠습니다. 자연에 20점. 제시어는 식물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해조류인 이것은 1814년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토의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간대에 평탄하거나 완만하게 경사진 암초 위에 자라는 해조류로 제주에서는 여름철 시원한 냉국과 무침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고혈압. 네, 해안누리 팀. 정답은 파래입니다. 파래? 파래 아니고요. 네, 제주 올레 팀. 정답은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맞습니다. 톳, 예,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삶아서 이게 된장에 무쳐서 우리 반찬으로도 많이 해 먹고요. 혹은 이제 뭐 냉국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돌 위에서 이렇게 돋아난다고 합니다. 톳 혹은 톨이라고 하는데 잘 맞춰졌어요. 우리 군악군. 네, 군악군은 공부 이렇게 하면서 제주어가 제일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아, 제주어는 표준어랑 표기법부터 발음까지 달라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고, 어서 오세요 뜻의 혼지 없어요가 혼자 없어요가 아닌 아래아를 찍은 혼자 없어요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또 문제도 계속 잘 맞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제주 올레팀 선택해주세요. 역사에 10점 하겠습니다. 역사에 10점. 제시어는 OX 퀴즈입니다. 절의 고도, 변방 중의 변방 제주는 조선시대 최고의 유배지로 추사 김정희,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광해군 때 제주로 유배 온 임목대비의 어머니 노씨 부인이 술 찌꺼기를 재탕하여 만들어 제주 사람들에게 값싸게 팔면서 시작된 것은 쉰다리다. 자, OX판 들어주세요. 오, 네 팀 모두 X를 들어줬어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 쉰다리가 아니라 모주예요, 모주. 네, 제주에 유배로 온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 부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대비 모주라고 불리다가 이제 후에는 이 대비자가 빠지고 그냥 이제 모주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네 팀이 나란히 같이 또 맞혔어요. 아유, 보기가 좋습니다. 네, 우리 초연양. 초연양은 장래희망이 동물사육사라고 들었어요.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고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슈가글라이더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람쥐과의 동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네 팀이 모두 맞춰서 자, 이번 제시어 그럼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주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주어에 20점.
제시어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가리키는 제주어입니다. 빨래를 할 때 쓰이는 이것은 모양이 넓적하며 집 등을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사용하는 이것은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친 짚을 빻는 방망이의 경우 덩드렁 이것이라고 불렸으며 풋감을 빻을 때도 사용됐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자석팀. 정답은 절구입니다. 절구? 절구? 아닙니다. 네, 해안누리팀. 정답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아니에요. 네, 해안누리팀. 정답은 마대입니다. 마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5초 드릴게요. 다시 5, 4, 3, 2, 1. 안타깝네요. 자, 이번 문제는 저희가 시청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 아시면요, 저희 퀴즈쇼 제주의 노래 홈페이지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연양 어때요?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나연양 그 여학생인데 그 축구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예, 네. 어떻게 이게 또 축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3학년 때부터 남자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마음을 합칠 수 있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 씩씩할 것 같아요. 또 문제도 그 씩씩함으로 또 잘 풀어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 문제는 다 또 놓쳤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에서 제가 한번 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화를 하나도 안 열었으니까 문화 가볼까요? 문화의 10점. 제시어는 음식입니다. 이것의 열매는 땅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이것의 잎은 여름철 제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겼던 쌈으로 비릿한 맛이 일품인 채소입니다. 자리젓이나 멜젓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것으로 배추, 상추와 더불어 제주 사람들이 즐겼던 쌈 채소이기도 한데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해안누리팀. 정답은 콩잎입니다. 콩잎입니다. 콩잎? 맞습니다. 콩.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콩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된장도 그렇고 뭐 간장, 뭐 두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여름철 별미로 콩잎에다가 뭐 이렇게 자리젓이나 혹은 이제 멜젓 넣고 이렇게 쌈 싸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네. 잘 맞춰졌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우리 해안누리 팀 선택해 주세요. 문화에 20점 하겠습니다. 문화에 20점. 제시어는 옹기입니다. 숨쉬는 그릇이라고 불리는 제주의 옹기는 시대를 앞서가는 옹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옹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것을 바르지 않고 오로지 불의 힘에 의해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유일의 돌가마에서 구워져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옹기에서는 그릇에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랐지만 제주의 옹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해안누리팀. 정답은 유약입니다. 유약? 유약? 맞습니다. 와, 수지야. 네, 유약 어떻게 알았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아, 학교에서 배웠어요? 야, 그 똑똑한 친구들이야. 그래도 배웠던 거 안 잊어버리고 잘 풀었어요.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안누리팀 140점, 계엄지형 뱃말축팀 110점, 동자석팀 110점, 제주올레팀 150점입니다. 지금 문제 다섯 문제 반 풀었는데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섯 문제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 충분히 지금 뒤처지고 있는 팀들도 역전이 가능하니까 네, 계속해서 또 열심히 집중해서 문제 잘 풀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어 그럼 해안누리 팀 선택해 주세요. 자연의 10점 하겠습니다. 자연의 10점. 제시어는 지질입니다. 녹고와 수월남매의 슬픈 전설이 서려 있는 수월봉은 성산일출봉, 송악산 등과 더불어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화산으로 꼽힙니다.
화산의 증거인 화산 쇄설물, 탄남 구조, 화산탄 등을 엿볼 수 있는 수월봉은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이것에 지정됐는데요.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고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제주 올레팀. 정답은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세계 지질공원. 맞습니다. 그래요. 세계 지질공원은요, 이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즉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유산적 또 지질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지역을 일컫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이제 한라산도 있고요, 성산일출봉, 그리고 만장굴, 서귀포층, 천지연폭포, 대포동의 또 해안, 또 그 주상절리, 산방산, 용머리, 수월봉, 이렇게 총 9개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잘 맞춰줬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우리 제주 올레팀 선택해주세요. 제주어에 10점 하겠습니다. 제주어에 10점. 제시어는 속담입니다. 손님, 그걸 똑바로 도시기민 하지만 떡가는 게 덜리 먹는 척으로 말을 붙잡고 죽여요. 경호형 말을 붙잡고랑 싸움을 붙이는 거라. 똑 이 사... 우방이 혹은 그 말만큼 꼭 도시기민 하지만 더 붙잡고 거라. 더 붙여. 그냥 옛날 문제가 있죠. 딱 가는 데 덜 내먹고 말 가는 데 더 붙인데. 경하는 거 주게. 하찮은 것에 이 상대방이 아니 고른 말 고랐죠. 억울한 말을 지접한 고르면 그게 싸움이 커지는 거고. 보기 좋지요. 1번 입사리 보살. 2번 입으로 꽁 거리친다. 3번 입이랑 털어져도 말이랑 다른 대로 하라. 4번 입이 뜬 가죽이여. 화면에서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신 속담은 무엇일까요? 네, 동자석 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맞습니다. 이걸 그 표준어 속담으로 하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말은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역사에 20점 하겠습니다. 역사에 20점. 제시어는 남사록입니다. 제주의 안무어사로 파견됐던 김상원이 쓴 남사록을 보면 당시 제주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들로 태어나면 열의 일곱은 상어밥이 되고 딸로 태어나면 땡땡 노릇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동자석 팀. 정답은 살림입니다. 살림. 아니에요. 네, 제주 올레 팀. 정답은 효녀입니다. 효녀? 효녀? 맞습니다. 이 남사록은요, 1669년경에 간행된 조선 중기 문신 김상현의 제주 기행문인데요. 일기체 형식으로 서술된 이 책에 또 이 책은요, 조정을 출발해서 제주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을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17세기 중엽에 또 제주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주 올레팀이 잘 맞춰줬어요. 그러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우리 그 준상군, 네, 준상군 그 평소에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설화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일 또 재밌게 읽었던 설화는 어떤 거였어요? 설문대열망입니다. 왜냐하면 설문대열망이 50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백록담은 의자처럼 앉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 제시어 선택을 해볼게요. 제주 올레팀. 역사에 30점 하겠습니다. 역사에 30점. 제시어는 건축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남 제일정이라 불렸던 곳으로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 라는 예기의 기록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창건 당시의 현판은 제주 지역 출신 고득종의 간청으로 안평대군이 써줬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래 제주를 상징하는 건조물의 하나로 보물제 322호로 지정된 네, 계엄지엄 뱃말축팀 정답은 건덕정입니다. 관덕정입니다. 관덕정. 관덕정? 맞습니다. 세종 30년 1448년에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숙청 목사가 창건했다고 하죠. 제주도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한데요. 이 제주 목가나가 자리한 이 일대는 또 제주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맞춰줬어요. 이렇게 해서 계엄지엄 뱃말축팀이 140점으로 올라서면서 공동 2위가 됐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문제, 지금 한 문제가 남았는데 이 한 문제로 오늘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제시어 계엄지엄 뱃말축팀 선택해 주세요. 자연의 40점 하겠습니다. 자연의 40점. 제시어는 습지입니다. 이곳은 2009년 12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제주에서만 분포하는 한라 물부추는 물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롱뇽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라산 백록담에서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진 산골조개가 이곳 부근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와 중문을 잇는 이 도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습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 제주 올레팀이 눌렀는데요. 자, 이 문제를 맞히면 우승자가 됩니다. 정답은요? 선두 제주 올레팀이 버전을 누른 가운데 예선전 마지막 문제. 예선전에서 차근차근 점수를 맞으면? 쌓아 올려 선두를 지키고 있는 제주 올레팀. 과연 이 문제를 맞춰 최종 결승에 진출할지, 아니면 공동 2위의 두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답은 천백고지 습지입니다. 천백고지 습지. 천백고지 습지 맞습니다. 네, 천백고지 습지의 이 한라산의 습지 중에서 수생식물에도 가장 많이 분포하는 습지이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퀴즈쇼 제주야 놀자 예선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최종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안누리팀 140점, 계엄지엄 백말축팀 140점, 농자석팀 100점, 제주올레팀 22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올레팀이 최종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동계초를 빛내자 동백 화이팅! 정답은 태우입니다. 태우. 실력은 물론 행운까지 갖췄다. 1승을 넘어 2승에 진출한 동백팀. 찰떡호흡 실력으로 5연승을 향해 아자 아자 아자. 우승을 향하여 곡지 걷는 제주올레 화이팅. 정답은 지슬입니다. 환상의 호흡으로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점수 관리도 실력이다. 차근차근 점수를 잘 쌓아 최종 결선에 진출한 제주올레팀 1승에 도전. 1승의 동백팀이냐 도전자 제주올레팀이냐, 막강 실력 두 팀의 대결. 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드디어 최종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최종 결승전에서 또 만나게 된 두 팀, 동백팀과 또 제주 올레팀입니다. 동백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승을 하고 오늘 2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제주 올레팀 예선전에서도 침착하게 굉장히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잘 푸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결승전에서도 또 이 침착함 잃지 말고 잘 풀어주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최종 결승전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 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동백팀, 동영군 오늘 이제 2승에 도전하니까 우리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첫 번째가 아니고 2승 도전자지만 초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멋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민철군도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참가 의회를 뒀지만 이제는 여중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멋있습니다. 오늘 동백팀 또 활약하는 모습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악군. 네, 우리 군악군도 1승에 도전하니까 1승에 도전하는 의지의 각오 한마디 부탁할게요. 예선전처럼만 차분히 하고 싶습니다. 힘들게 결승까지 올라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승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오늘 그럼 이 두 팀이 최종 결승전에서 또 선의의 경쟁, 또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대결 펼치는 모습 저희가 꼭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승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연상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 4개의 힌트가 있는데요. 문제 주세요. 이곳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으로 인근에 있는 산방산과 달리 수성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응애환의 일부입니다. 바닷속 3개의 분화구에서 분출된 화산 쇄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해안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 해수면 상승을 체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랜드마크 시설이 조성될 계획인데요. 산방산 앞바닷가에 위치한 이곳 주변에는 하멜 기념비와 하멜 전시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진시황은 이곳에서 훌륭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염려해 호종단을 보내어 혀를 끊으라고 지시했는데요. 호종단의 칼을 맞은 바위에서 피가 흐르며 비명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고 그때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을 혀리 끊겨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이것의 초성은 이응과 미음. 네, 제주올레팀. 정답은 용머리 해안입니다. 용머리 해안. 용머리 해안 맞습니다. 네, 용머리 해안 잘 맞춰줬어요. 해안의 형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해서 이름이 붙여졌죠. 용머리 해안입니다. 주변에 두어 뭐 송악산이라든지 하멜기념관 또 추사적거지 등이 있어서 또 관광객들한테도 또 인기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다음 문제는 영상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오메기 술은 그 자체로 마실 수 있지만 이 술은 오메기 술을 증류를 해야 한다. 오메기 술을 무쇠솥에 붓고 끓여서 소주로 고아내는 것이다. 술이 끓기 전에 챙겨야 할 일은 틈새로 김이 새지 않게 하는 과정이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불을 떼놓으라면 어느새 이슬 같은 술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술이 끓으며 증기는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물그릇에 닿으면서 맺힌 이슬은 입으로 모이는 것이다. 예로부터 쌀이 귀했던 제주에서는 술을 빚을 때도 쌀이 아닌 잡곡을 이용해 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술은 발효된 오메기 술이나 탁주 등을 증류시킨 제주 전통 소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동백팀. 정답은 고소리술입니다. 고소리술. 고소리술 맞습니다. 차조를 이용해서 빚은 이 오메기 술은 증류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술이었는데 알코올 도수가 이 그 한 30%로 아주 독하지도 않고 또 약하지도 않은 술입니다. 특히 이 고소리술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돼서 또 전승되고 있습니다. 고소리술 잘 맞춰졌어요. 이렇게 해서 또 1대1 동점이 됐어요. 자, 다시 또 원점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문제는 연상 퀴즈입니다. 역시 4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문제 주세요. 땅이 척박한 제주는 주식이 보리나 좁쌀이었지만 이것과 밀, 콩 등을 먹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일반 밭농사와는 달리 파종과 밭매기가 힘들어 부지런하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작물이었습니다. 많은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밭벼를 일컫는 제주어입니다. 뿌리는 깊이 내리며 잔뿌리가 많아 가뭄에 견디는 힘이 논뼈보다 강합니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이것의 초성은 시옷과 디귿입니다. 네, 동백팀. 정답은 산디입니다. 산디. 정답입니다.
네, 산 뒤 중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밭벼를 일컫는 말인데요. 네, 산 뒤는요 남방에나 물방에 몰방에서 세차를 분리를 거듭해가면서 또 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백팀이 2대1로 역전했어요. 그래서 동백팀 이제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민철군 이번 문제 맞히면 2승하거든요. 되게 이길 자신 있어요?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우리 혜진이 형과 군학구 이번 문제 꼭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네,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그래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는 영상 퀴즈입니다. 역시 준비도 화면을 보고 문제 풀어주세요. 소밀한 지리적 환경은 제주 사람들에게 한과 슬픔을 안겼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풍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제주 사람들. 험난한 파도도 거세고 무진 땅도 제주 사람들의 강인함을 꺾을 수 없었다. 척박한 땅과 바람을 탓하지 않고 슬기롭게 수용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제주 사람들. 돌과 신앙이 만나 만들어낸 탑.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소망이 그대로 담겨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돌문화다. 답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제주를 지키고 있다. 돌아르방, 동자석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돌문화 중 하나로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비치거나 기운이 허하다고 믿는 곳에 애군을 막으려고 세운 돌탑입니다. 마을의 안녕은 물론 전염병의 예방, 화재 예방,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쌓았는데요. 속칭 거욱대, 거욱, 거왁. 극대라고 부르는 이 돌탑은 무엇일까요? 네, 동백팀이 놀랐는데요. 이 문제 맞히면 2연승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방사탑입니다. 방사탑. 현재 점수는 2대1. 동백팀이 버전을 누른 상황. 첫 문제를 맞춰 기선을 제압한 제주올레팀. 하지만 연달아 두 문제를 놓쳤는데 과연 이 문제가 끝? 첫 문제를 아쉽게 놓쳤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연달아 맞춰 승기를 잡은 동백팀. 과연 이 문제를 맞춰 2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정답은 방사탑입니다. 방사탑. 방사탑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백팀이 3대1로 2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동백팀. 네, 우리 동현군과 민철군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2연승해서 기뻐요. 완전 대박. 좋아요. 동현군 어때요? 마음 내키는 대로 풀었는데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3연승 도전하니까 또 준비도 많이 해오세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제주올레팀 굉장히 침착하게 잘 풀었는데 아유 아쉽게 됐어요. 우리 군학군과 혜진양 오늘 함께해본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땠어요? 비록 1승은 못했지만 제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군학군은요? 아쉽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두 친구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퀴즈쇼 제주와 놀자. 이렇게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퀴즈쇼 제주와 놀자 홈페이지에 오셔서요. 또 참여 신청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드림컴퓨터랜드에서 컴퓨터 교환권을,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초대권을 드립니다. 제주도에 대한 상식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주인으로서 제주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화라든지 지역 정보라든지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애들이 이 기회에 제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평소에 제주어를 많이 안 쓰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제주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딸들한테 짝짝짝입니다.